안녕하세요. 요리하는 아내 요아입니다. 오늘은 동물성 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식물성 소시지로 더욱 건강하게 만든 핫도그 알티스트의 식물성 크리스피 핫도그를 소개합니다. 에어프라이어에 180도에서 약 10분 또는 전자레인지에서 1분만 돌려주면 맛있는 핫도그를 즐길 수 있는데요. 요즘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나 건강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찾는 비건 음식 중 하나인 비건 핫도그입니다. 식물성 반죽과 식물성 프랑크 소시지를 사용해서 더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데요. 건강하게 즐길 수 있기도 하지만 맛도 좋아서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에요. 세 개는 에어프라이어에서 두 개는 전자레인지에서 조리해봤어요. 그리고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린 핫도그는 막대를 빼고 와플기에 살짝 구워준 뒤 먹을 거예요. 그리고 이건 에어프라이어에 넣고 10분 정도 돌려준 핫도그예요. 바삭함을 원하신다면 전자레인지보다 에어프라이어를 추천드려요. 기호에 맞게 설탕을 묻혀서 드셔도 좋고요. 케첩이나 머스타드를 뿌려서 드셔도 좋아요. 저희 집 둘째는 하트표를 원하더라고요. 남은 하나는 학원 갔다 돌아오는 형아 거였는데 하나 먹고 나더니 맛있다면서 하나 더 먹어도 되냐고 묻더라고요. 알티스트의 식물성 핫도그에 들어가는 소시지는 훈연 공정을 거친 식물성 소시지라고 해요. 그런데 맛이며 식감은 식물성이라는 걸 전혀 생각하지 못할 만큼 너무 맛있더라고요. 알티스트의 식물성 핫도그는 반죽부터 소시지까지 100% 식물성 원료로 만들어져 단백질 함량은 높지만 트랜스 지방과 콜레스테롤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요. 소시지와 같은 가공육은 아무래도 정크푸드이기 때문에 먹일 때 조금 꺼려질 때가 많거든요. 그런데 알티스트의 식물성 핫도그라면 마음 놓고 먹일 수 있겠더라고요. 출출한 간식이 생각나는 시간. 조금 전에 와플기에 구워놓은 핫도그를 맛보려고요. 저 역시 다이어트 한다고 멀리했던 핫도그인데요. 가끔씩 먹고 싶을 땐 이렇게 하나 먹어도 괜찮겠어요.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건강 간식. 속은 촉촉하고 겉은 바삭한 크리스피 핫도그로 한번 맛보면 반하실 거예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You felt lovely when you loved me like a fool, but now I can't let go of your skin. You know.